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늘은 특별히 성도와 환자들만 보면 심장이 뛰신다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올포원의 대표 눈물대장 목사님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정호 목사님, 한창수 목사님, 김병려 목사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이들의 심장을 고치고 계신 심장 전문의 고대의료원의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님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호 목사님께서 이게 김 교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분이 어떤 인연이신가요? 저 담당 의사이시죠. 환자고. 그 환자와 그리고, 의사로 만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동순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안수집사, 친구 안수집사. 그러시군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실 때 그 경고를 주셨다는 그분이신가요? 아, 맞습니다. 심장만큼은 튼튼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얘기가 조금 뜨끔뜨끔하더니 뭐 것 같아서 한 2, 3일 버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네. 이거 나 지금 이런데 어떠냐 그랬더니 내일 당장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오신다. 아니 목사님을 맞죠? 제가 잘 아니까 웬만하면 말씀 안 하실 분이 참으셨을 텐데 네. 이야기하셨다는 거는 그건 예사롭게 그래서 네. 그런 흉통은 원인이 왜 생기는지를 빨리 알아서 괜찮은 거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바른 그 올바른 치료를 하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아주 적시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네. 김용훈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우선 서정호 목사님 주치의. 진짜 또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하워드대에서 주관하는 부정맥 질환 학회에서 유일하게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아시아 의사세요. 네, 대단하신 거죠. 네. 근데 이 부정맥이 어떤 질환이길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가요? 부정맥 말이 좀 어렵죠 사실. 네. 근데 원인은 맥이 고르지 않다는 건데 원인은 심장 박동이죠. 심장 박동의 이상이 해서 우리가 맥을 만지면 맥이 고르지 않고 뭐 빨리 뛰고 늦게 뛰고 뭐 안 만져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그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30만 명이 급사를 심장병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약 1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갑자기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젊은 분인데도 갑자기 돌아가셨다 알고 봤더니 심장마비였다 심장급사 이것의 원인 90% 이상이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뭐 호주 같은 데는 자기의 맥박을 만지자 No Your Pulse 이라고 하는 국민 캠페인을 할 정도예요. 네. 이렇게 맥을 한 번씩 만져보는 그래서 이게 맥을 이렇게 만지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엄지손가락에서 이렇게 가면 손목에 약간 홈이 있죠. 네. 홈을 이렇게 만지는 것보다 세 손가락을 약간 직각으로 한의사분들이 진료하실 때 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할 때 이렇게 새로운 악수법이네요. 새로운 악수법. 서로의 그 심장이 네. 여러분들은 네. 오늘 잘 배우셔서 부모님 네, 네, 네. 맥을 만져보시고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맥을 잘 만져도 부정맥을 알 수 있죠. 네. 오늘 교수님이 오셔서 참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게 네. 오늘 심장병을 좀 앓고 계신 네. 오늘 또 환자분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눈빛이 다들 반짝이시는데 네. 네. 가장 반짝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누구세요? 제가 바로 옆에 계셨어요. 이실 짓고 계속 지금 옆에 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얼굴이 좀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빨간 게 그 제가 16년째 신방세동 바로 있고 또 올포원 출연하는데 이날이 이렇게 오늘 와서 물어보니까 계획된 게 아닌데 이렇게 딱 이날 왔다고 진짜 올 초부터 제 아내가 네. 서울에 조금 큰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어떻겠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약을 잡아주셔서 제가 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려요. 네. 좀 만져보겠습니다. 뵙기 어려운 분. 그렇지 않아도 네. 신방 선생님. 한국 안에 있는 예. 목사님들 중에 저 때문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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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간단한 시간에도 또 진료를 하셨어요. 딱 만지면 네. 네. 자, 오늘 주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에 딱 맞는 그 만남 허락하신 또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재밌게.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까 제 가슴도 콩닥콩닥 뛰는데요.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김영훈 교수님의 강연부터 듣고 문답 나눠보도록 하죠.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경비와 경호의 책임을 맡아 주었던 거죠. 근데 마침 그 목축업자들이 돈이 한창 벌리는 그 양털 깎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올 테니까 경비업체에서 이제는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했으니까 조금만 보내라 하고 다윗이 사람들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군사도 길러야 하고 또 키워야 하고 그러니까 경비 얼마쯤 충당했으면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다윗에게 받았던 그 도움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온 사람들을 무슨 거렁뱅이 취급을 해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배운 망덕한 놈을 내가 혼을 좀 내겠다 그러고 군사를 끌고 달려가고 있다가 이 사건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급하게 재물을 모으고 음식물까지 마련해서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 낯을 봐서라도 우리 남편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니까 다윗이 흔쾌하게 웃으면서 다 용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 돈이 갑자기 많이 몰리다가 보니까 사람들 다 황제처럼 축제를 벌려놓고 술 잔뜩 먹고 즐기고 놀다가 그날 밤에 완전히 취해서 자버렸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그 얘기를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어제 바로 군사를 끌고 달려오는 걸 내가 이렇게 막았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쪽편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만 거의 쓰러질 정도가 돼요. 그 모습을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근데 여기 37절에 그가 낙담하여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그걸 직역하면 그의 심장이 그의 몸 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직역하면 영어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His heart died within him. 그의 하트가 그의 몸 안에서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다는 얘기죠. 영어에 psychosomatic disease 혹은 disorder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게 말하기가 참 힘든데 소위 말하는 시민성 질환 또는 정신신체장애라고 하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나 정신이 한 영이 신체 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일어나는 현상들 질병과 이것에 대하여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서로 마음과 몸이 영이 함께 주고받으면서 질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낫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기 심령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아까 나발의 심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입김 그걸 루아흐라고 하는데 영이에요. 영이 건강하면 몸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지만 뭐 영이 병들면 누가 치료하겠느냐. 이게 잠언의 이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생기가 도나 질투하면 뼈가 썩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마음은 나발의 그 심장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랩 혹은 레바, 레바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심장이 평안하면 몸도 다 활기가 차지만 심장이 불안하면 혹은 마음에 질투가 생기거나 이러면 온 몸이 뼈가 썩어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로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심장은 잘 뛰고 계시는지 평안하신지 아니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혹은 죄책감이나 혹은 억울함, 분노로 꽉 차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한평생 제 마음과 몸을 지켜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나간 지 한 달이 못 돼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제게 들려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 한 문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그 마음은 이거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써 있는데 카르디아라고 해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카르디올로지, 심장학이라는 말의 어근이 된 거죠. 근심하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믿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믿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기꺼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믿지?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근심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당당하게 심지어는 병든 육체까지도 고쳐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내 마음도 지키고 내 심장도 지키고 내 몸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 아픔을 아파할 줄 모르는 우리 세대를 안타까워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한두 번 거짓말하고 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점점 무뎌져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센서가 건강하다는 거죠. 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센서가 무딘 사람과 아닌 사람 건강을 지키는 데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병이 있지만 마비된 고통 이 마비된 고통, 증상이 없을 때 제일 위험한 곳이 우리 몸에서 심장이죠. 사실은 왜 심장일까요? 우리 몸의 엔진이잖아요. 이럴 때 제가 진료하다 보면 심장이 이렇게 됐는데도 한 번도 이상을 느껴보신 적이 없다. 그런데 너무 안 좋아요. 안타깝죠. 그리고 심장병의 상당수 환자분의 첫 번째 증상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심장마비. 심장이 제일 우리가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 마비가 돼서 갑자기 급사한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레드카드 전에 뭔가 옐로카드도 좀 줘서 경고 시그널을 좀 받았어야
좀 조심을 할 텐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우리 사이에 많은 거죠. 그래서 잘 보면 그런 시그널이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아,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넘겨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심장마비의 위험 신호일까요? 제가 학생들과 의료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오늘의 실신, 절도는 내일의 급사다. 오늘 자꾸만 쓰러지고 절도한다. 아주 중요한 절도 실신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규명해야 돼. 아, 이것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 또 절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신이 아득하면서도 자꾸 쓰러지려고 했다. 또 식은땀이 나고 아주 심하게 어지러웠다. 또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그리고 아프기도 했다. 이런 시그널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때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 반드시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최근에 그 실버, 그 센유, 일본 그 모험집의 제목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그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부정맥 가슴이 부정맥 때문에 가슴이 뛴 거였어요. 너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심장 이상, 심장 박동 이상이 부정맥이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만일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 아까 맥을 만진다든지 또 심전도를 한다든지 요새는 스마트 워치 이런 워치 같은 게 많으니까 기록되면 원인이 뭔지 이제 살펴봐야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심장을 먹이 살리는 혈관이 건강한지 또 판막은 괜찮은지 근육은 괜찮은지 혹시 유전적인 병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검사를 자세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런데 대부분은 좋지 못한 생활습관병이에요. 그게 생활습관 어떤 걸까요? 여섯 가지 축이 있어요. 여섯 가지 기둥. 첫째가 이제 먹는 거, 또 운동 부족, 운동이 잘못된 거죠. 또 수면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네 번째가 이런 스트레스죠. 다양한 우리 외부 환경을 통해서 얻는 스트레스. 다섯 번째가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고립, 우울, 고독. 특히 노인분들에게 고독은 이 다섯 가지, 네 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나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탄주.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고농도의 알코올, 또 술뿐만 아니라 이런 흡연 이런 것이 제일 안 좋은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 이것을 고쳐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병도 예방하지만 이 센서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죠. 센서가 있어야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좀 좋은 환경을 자꾸만 만들어가 좋은 걸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이런 센서가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거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심장병 부정맥 환자를 돌보는 의사입니다. 평생 부정맥이 있었는데 시술을 잘 해서 환자가 이제 약을 끊어도 된다, 병원에 이제 안아도 된다라고 만드는 때, 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 충격을 한다든지 막 쇼크에 여러 번 빠져서 도저히 그 죽음의 문턱에 간 환자들을 시술을 통해서 완전한 역전이죠. 건강하게 새 삶을 돌려드리는 역할의 도구로 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뛰는 기쁜 일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이나믹한 부정맥 진료가 저는 천직인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환자, 더 어려운 환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저개발 국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려면 그런 그 국가를 떠나서 우리 많은 후배 의료인들을 잘 기르는 것이 제 또 숙제이고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부정맥 또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세요? 그때 아마 이 아픈 것이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 건강을 찾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픈 통증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시기 위한
선물이라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희망이 되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그 솜씨의 신비로움에 놀라면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센서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심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궁금증도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하면서 같이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리가 되는 줄도 모르고 굉장히 열심히 달리기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발같이 심장마비가 요즘 진짜 많잖아요. 또 교수님께 많다고 말씀해 주셨고 남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궁금한 건 목사님은 어떤 징후가 있으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징후가 있어도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어떤 그런 딱 증상이 있으셔서 가셨으니까. 서 목사님. 대상 포진으로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두세 번 입원한 거. 그러니까 과로죠, 뭐 그거는. 몸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거 빼놓고는 제 평생에 몸이 뭐 아프거나 뭐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기 한 2년쯤 돼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 그걸 아까 여섯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확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심장 쪽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아프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꽉 진하게 눌리는 느낌도 들고 조금 통증이 아프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혈압 재보니까 170이었던가 180이었던가 많이 높았죠. 나는 혈압을 재본 적도 없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혈압약 먹고 삽니다. 환자님 네. 그래도 잘 관리해 주셔서 네. 맨 처음에는 뭐 혈압약 많이 먹다가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알약 두 개만 먹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 끊어야 되네. 네. 저는 또 이제 김영훈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맥이 어떤 분들에게 오는 건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증상을 부정맥이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부정맥의 그 어떻게 보면 고위험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잘 생기냐.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의 오적, 심장의 오적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흡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부정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그리고 비만한 환자들. 이게 부정맥에 상당히 높은, 그리고 그 다음에 부정맥에 네, 가족력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병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맥은 하여튼 심장에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심장 박동의 이상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대개 한 60번에서 90번 또는 100번 정도까지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당. 그래서 이거 만지면서 보면 초당 한 번 뛴다 아주 좋은 거예요. 초당 한 번 규칙적으로. 이게 맥이 제대로 뭐 왔다 갔다 하고 셀 수가 없다. 아 이건 부정맥이죠. 그런데 60회 미만으로 너무 천천히 뛰어요. 서맥에서 서행할 때 서자요. 그러니까 한 30회 40회 뛴다. 그러나 항상 어지럽다.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빈혈 환자인 줄 알고 빈혈 가로 가고 그래요. 그게 부정맥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항상 100회, 110회를 뛰고 있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잘 때는 한 40회, 50회 뛰는 것도 괜찮아요. 운동으로 훈련된 사람은. 근데 항상 나는 100회, 110회를 뛰고 있다. 그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심장에 실통을 안 주는 거죠. 그 위험한 거죠.
예, 그런 것이 위험인자 부정맥이 친다는 그렇게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청수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본인 맥을 이렇게 짚으시면서 들으시는데 네. 네. 몇 가지 해당 사항이 되시는 네. 게 있나요? 사실 저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술은 당연히 하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데 이 맥박이 좀 빨리 뛰고 이게 스마트워치를 차면 잘 때도 심할 때는 140번도 120번도 뛰고 그리고 이제 원인을 이렇게 쭉 본다면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제 신문 돌리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잠을 3시간, 4시간 이상 못 잔 게 원인인가 그냥 추측해 보기도 하고 혈압은 늘 재면 낮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빨리 뛰는 거 그게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도 지금 계속 교수님 계셔서 두근두근두근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한 네. 근데 아이고. 과거에 그러셨다면 네. 아마 그때부터 약간의 그래서 40세 이전에 부정맥이 생겼다.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면 유전적인 혹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리고 40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술이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생활습관 특히 폭탄주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40세 이후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 뭐 당뇨, 비만 이런 그 것들과 함께 심장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죠. 아마 목사님은 어릴 때 그렇게 그 신문 배달하시고 아마 몸을 좀 혹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창수 목사님께서는 지병 때문에 그리고 김병현 목사님께서는 또 아프신 사모님이 계시니까 심장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은 일상생활 하는데도 또 목회생활 하시는데도 조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좀 질문이 목사님들도 많아지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째 이렇게 아픈 아내가 누워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물어도 안 물어도 살아가고 물어서 뭐 답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사는 데 집중하는 쪽으로 저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가 20년 동안 누워있는데 너의 삶에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아빠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아빠가 나를 돌봐준 것도 있지만 주변의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채워졌고 그런 이모 삼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이렇게 환자에게 집중하다 보면 자기 삶을 놓치게 되는데 이런 전환이 일어난 그 부분이 제게 있어서는 질문이 사라진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이렇게 자각 증상이 없이 다가오는 병이어서 심장병이 참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최고의 심장학 박사님을 어렵게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궁금증들 우리 있는 게 있다면 네. 좀 다 같이 외치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궁금해요!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알찬 답변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가슴 통증은 무조건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다.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제 그 매우 중요한 메시지 흉통인데 이게 심장이냐 심장 말고도 가슴 근육 골격계통에 통증도 많아요. 폐에서 생길 수 있어요. 기관지에서 생기기도 하고 뭐 다양한 곳에 생기는데 심장에서 생기는 통증은 아주 특징적이에요. 첫째는 어떤 분은 심장에서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교살감을 느껴요. 목이 꽉 메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찬바람을 쐈는데 목이 꽉 조여온다. 그래서 목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때는 심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살감. 진짜 초킹 센스를 느끼는 거예요. 교살감.
또 하나는 심장에서 생기는 통증은 완전히 누가 큰 손으로 내 심장을 쥐어 짜듯이 쥐어 짜는 듯한 형통. 그건 아닙니다. 예, 아주 확 잡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덩치 큰 무슨 킹콩이 내 심장이 올라서 꽉 앉아있다. 답답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특징, 교살감, 이런 그 쥐어 짜는 듯한 또는 그 다음에 완전한 압박감. 이것이 대개는 이제 한 3분 정도 아파요. 3분 정도. 기네요. 3분 정도 아프다가 살 풀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운동하고 힘들고 어떤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또 생기죠. 이렇게 반복되면 아 이거는 아 심장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3분이 아니에요. 30분 똑같은 강도로 계속 아프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심근경색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아파요. 아팠다가 일로 가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프다는 표현을 이렇게 손으로 만들 이렇게 해요. 여기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99% 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대개는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아플 때 이렇게 감싸잖아요. 네. 심장의 통증은 자기 손으로 대개 이 사이즈예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아프다고 그 표정을 하면 아닙니다, 심장이.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손바닥 사이즈다. 전체가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감싸듯이. 그래서 심장의 통증에 특징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야, 명쾌하다.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중에 돌연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부정맥이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돌연사가 딱 생길 때에 그 이 바로 직전의 상태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맥이에요. 근데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은 또 뭐였냐? 심근경색이 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꽉 막힌 거죠. 혈관이 막혀서 30분 이상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정도 가다가 쉬면 싹 가라앉고 이거 협심증이에요. 그죠? 그거는 한 80%, 70%, 90% 막힌 거죠. 그러니까 협심증이 진행돼서 또는 갑자기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돌연사의 바로 직전에 대부분의 리듬은 부정맥이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정맥이 완치될 확률은 90%가 넘는다, 아니다? 네, 90%가 넘죠. 아, 정말요?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이제 표정 보시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부정맥도 종류가 굉장히 이 오른손과 왼손 넓이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부정맥이 그냥 한두 번 덜커덕거리는 그런 양성 아주 약한 것부터 생기면 급사에 이르는 부정맥까지 또는 심방세동은 사실은 이렇게 혈압을 유지하거나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로 그 자각증상이 목사님처럼 없는 경우가 약 30%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증상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심방세동이 첫 번째가 심장이 병인데 제가 본과 3학년 때 제일 궁금해 중에 하나가 심장이 원인인데 환자는 뇌졸중으로 와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 심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바로 떨고만 있으니까 혈압은 유지되지만 그중에 혈전이 생겨서 그것이 떨어져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에 많은 원인이 되니까 첫 번째 증상이 뇌경색이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은 자각증상이 없어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잘하면 90% 이상 치료할 수 있다. 아멘. 심장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올포원, 세계적인 심장학 명의도 피해가실 수가 없는 심장 쫄깃한 시간이 있다는 거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돌발 질문, 누가 진행하고 계신가요? 돌발 질문인데요. 아주 쫄깃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한 분씩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심장이 제일 쫄렸던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진짜 심장 멎을 뻔했다 이런 순간이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장 전문의에게 듣는 심장 쏘리는 네. 순간 보통 의사 네. 선생님들이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막 뿌 이런 것도 장난 좀 자제하시겠네요. 심장 전문의 분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꾸만 그런데 단련이 돼야 그렇죠. 쫄깃한 순간을 벗어나죠. 그래서 제가 네. 기억나는 거는 저는 그 시술 그 이제 정상적으로 이 심장이 가야 될 회로가 심장이 정규 제품처럼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 그 회로가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예요. 야구 선수 중에서도 아주 그 장내가 촉망되는데 그런 부정맥이 생겨서 이제 모 병원에서 너는 이제 수술 아니 야구를 하면 안 된다. 그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그런데 내가 시술을 하자. 그래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상 회로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잘못 건드리면 평생 심장이 먹거나 박동기를 넣고 살아야 돼요. 그 나이에. 그런데 그 비정상 회로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시술했습니다. 그때 그 에너지를 쏠 때 그 레이저 같은 걸 쏘면서 그 비정상적 회로를 절단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한 3초 되는데 쫄깃하죠. 그게 잘못되면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잘 되면 평생 부정맥으로 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심장 수술 의사가 심장 수술 하는데 자기 심장이 들려. 와, 재미없네. 재밌네. 그런 순간을 너무 경험해요. 그 상자 수술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환자의 손을 잡고 제가 또 이런 인간적인 실수가 없도록 같이 환자분 손을 잡고 예. 기도하세요. 무조건 부지님한테 가야겠다. 저는 한목사님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내면적으로 심장이 쫄깃했던 순간은 이제 거짓말하다가 아내에게 들켰을 때. 우리 늘상 있는 일이지. 네. 돈 숨겼는데 아내가 귀신 같지 않아. 어떻게 알았지? 심장이 막 미치도록 뛰는데 둘러대야 될 때.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쫄깃했을 때는 제가 49에 이제 50살 된 선물로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교회 휴가를 얻어서 산티아고를 갔어요. 혼자 8km로의 짐을 들고 790km를 이제 걸었죠. 걸었는데 거기가 시에스타가 있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걸 모르고 걷다가 대학에서 걷다가 이제 완전 이제 방전에 탈진이 와서 이제 어느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걸 내가 가족들에게 이걸 남겨야 된다 싶어서 누워서 이렇게 셀프를 찍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누웠어요. 이제 나는 간다 그러고 살아났어요. 그때 그 과호흡에 이렇게 손이 막 오그러드는 그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막 홍조가 띄어지는데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한국 와서 한 번 더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네 그때 혼자니까 이대로 객사인가 이런 생각한 적이 한 번 아내한테 죽느나 죽으나 거기 가서 네 김병규 목사님 어떨 때 힘드셨어요? 아 저는 이런 어떤 위기의 쫄깃함보다는요 저의 과실로 아내를 아프게 아내의 그 제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간병을 하다가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이게 불량품이고 그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안에 그러니까 다리를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제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발 마사지를 배웠어요. 발 마사지를 하면 좋다고 그래서 그리고는 발 마사지를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아마 그게 한 4정도의 온도로 이렇게 올려줬는데 문제는 안에 밑에다가 돗자리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열시켰는가 하면 돗자리를 이 전기 기구가 돗자리를 가열시켜가지고 담배 재 타들어가듯이 동그랗게 타들어가면서 그 위에 있는 이
이 그러니까 정강이 쪽을 다 태운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이제 아내 옆에서 잠도 잤고 거기 한 3시간 정도의 잠인데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아, 그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었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게 또 처갓집에 그렇게 미안하고요. 네. 장모님이나 또 처제를 볼 수가 없는 내가 뭔가 죄 지은 것 아, 그래서 아,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마음 졸이고 살았던 여러 해는 있는 것 같은 같습니다. 네. 아직도 완전히 편하진 또 않으신 상태니까 네, 네, 네. 그 마음이 어떠실까 싶네요. 그 큰일 생기면 왜 가슴 철렁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심장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마음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심장 안에서 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교수님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긍휼과 정성을 쏟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는 일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아, 저는 이런 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아,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일들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저의 가슴을 두근거려요. 전혀 의외의 이야기 같지만 아픈 아내로 인해서 교회를 못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하면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강한 자를 중심으로 하면 공동체는 안 되거든요. 아주 효과적이고 뭐 유능하고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근데 약한 자가 중심이 되면 서로 간에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한 신뢰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은 뭘까라고 교회 묻는다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와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아픈 아내로 인해서 교회를 돌보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하고 싶은 건 개척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중국 선교가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을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 사람이 어디 많습니까? 이제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어중문학과를 가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에 중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죠. 공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피도 안 섞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울컥울컥해서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도 1년 동안을 중국에 2주마다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녔던 그때 쫄깃쫄깃했다고 네. 두근두근거렸다고 그렇게 부르심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네.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의사 친구가 한번 저보고 너는 그 대한민국에서 뭐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다. 북한에 대해서 너는 관심이 없냐?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물론 그 한 2000년 초반에 제가 북한에 가서 박동기 시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너무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안 좋죠. 근데 뭐 정치적으로 어려운 관계 있지만 북한에 있는 아마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은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봐요. 더더욱이 우리는 지금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잖아요. 또 물, 또 공기, 또 이런 환경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그 건강에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라도 부족하다면 국제적인 또는 공조를 통해서라도 북한 주민들 지금 현재 병을 앓고 예를 들면 결핵
그 내성 결핵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죠. 또 우리나라도 사실 결핵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등이에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런 병은 그 서로 공유될 수밖에 없다. 더더욱이 우리 팬데믹 병을 했잖아요. 유일하게 백신 안 맞고 이 코로나를 위기를 넘겼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면역도 안 좋은. 근데 코로나가 다행히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거였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도 모르죠. 이럴 때 이렇게 격리하고 고립해가지고만 이기기 힘들 거다. 저는 서로 공조해야 되고 서로 손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핫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어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그 의료진들이 북한 주민까지도 그 치료할 수 있는 또 그런 미래를 우리가 그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고대 병원장으로 계실 때에 고대 병원 내에 탈북자들을 위한 연구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죠. 사실은 그 뭐 먼저 들어온 우리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탈북자. 네. 탈북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그 양상을 잘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의 탈북자인데 저희 고대병원에서 계속 약 한 10년 이상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검진 같은 거 하고 당뇨 환자들 추적 관찰 쭉 하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야, 우리는 뚱뚱해서 비만해서 당뇨가 걸리는데 그 탈북자들은 굉장히 마른 당뇨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병의 기전을 밝히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탈북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또 뭐 다양한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그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탈북자들 그 코호트를 만들어서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어서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것이 병원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서 그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이제 서 목사님의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예. 뭐 이제 은퇴했으니까 가슴 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은퇴한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 목회할 때는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 꿈이 뭔지 방향이 뭔지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처리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한 1년 반쯤 가다가 보니까 결국 내가 숨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바로 말씀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는 것 이상에게 보람 있고 기분 좋은 일은 없다 그런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어떤 교회 가서 보통 현적이 있을 때는 한 네 번 설교 혹은 다섯 번 설교에다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주일날. 근데도 힘든지 몰랐는데 오랜만에 지난주에 네 번 설교했더니 힘들더라고요. 목도 쉬고 힘도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은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이후에 설교하다가 강대성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제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고요. 그 가슴 뛰는 사명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 그 심장이 멎는 날까지 잘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을 나눠봅니다. 네,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 1부 함께 하셨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우리 한창수 목사님 부정맥 상담 조금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영훈 박사님이 경험하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삶의 미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끝인사 두근두근 외쳐볼까요? 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인생 심전도 꼭 체크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